이블리는. 아, 이블리는 모데카이저도 무서워요. 아, 이 라이즈 냄새가. 라이즈 냄새가 좀 나네요. 예, 퍼런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퍼런 냄새가. 라이즈가 좀. 가렌은 몸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차피 가렌이 몸 간다고 해서 엄청 탱커도 아니고 CC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렌은 이제 딜 가야 돼요. 가렌은 이제 딜러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일까? 누구일까? 마스터이. 어, 아닌데? 자이라네요. 카직스. 자이라, 자이라. 탑 자이라 아니에요? 탑 카직스. 미드, 아, 애매하네요. 상대 조합이. 미드 자이라? 탑, 근데 테프로 들어서, 아, 미드 자이라 같네요, 이거는. 미드 자이라의 탑 카직스. 카직스. 아니면 탑, 미드 카직스일 수도 있어요. 마스터이 미드보다는 자이라 미드가 낫죠.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 금장이 누구였지, 우리 편에? 기억이 안 나요. 금장 뭐 기대했었는데. 근데 이 노말은 상대도 비슷하게 걸려서 어차피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 언닝도 뭐 지금도 아마 상대도 언닝도 많고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카직 미드 그러니까. 카직 쓰면은 이블린 진짜 힘들. 대시기가 있는 애들이 확실히 네. 이제 약해가지고 이블린이 딜은 세도 탱이 약해서. 신발 삼포. 네, 신발 삼포 전화갑니다. 우리 집에 있어 모르네. 저 있잖아 350분짜리 네 번째 줄에 끝에서 네. 사고 위에 세 개 사고 귀찮은데 이렇게 됐어요. 암흑 속에서 쇼를 하나 찍고요 달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블린이 또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신발을 물방 신발을 갔잖아요. 닌자 탑이를 갔잖아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관 신발을 무조건 신어야 돼요. 전에는 그 기동력의 장화를 가서 로밍으로 이블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블린이 그게 좀 너프가 되면서 마관 신발이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마관 기계한 가면 대파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네, 갈 수 있어요. 자유라잖아요. 네,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블리츠까지 있고 좋아요 이거 좋아. 힐을 신고 이렇게 좋습니다. 탱고 이블린이라서 또 힘이 나네요. 또 탱고 이블린 봐줘야죠. 춤 한번 쳐줘야 되는데. 오시는데요? 미니언들이 승가가 되었습니다. 오 많이 모았어요. 지구의 모든 기운을 모으듯이 모아놨네요. 더듬처럼 기운이 수박이요. 어, 이거 안 먹네요. 저 위에. 이거 리셀해줄 필요 없잖아요. 봐주기만 하다가. 가면 되죠, 이제. 믿을 쪽. 예의상한데 쳐주나요? 아니, 때리죠, 그럼. 근데 할 일은 한다. 네. 예의 있으시네요. 자, 이제 탱고 이블린. 갑니까? 캐리 나옵니다. 마타 놓치지 마시고요. 어? 레드, 블루 쪽에서 나왔네요? 자이라가? 우리 뭐, 블루 먹고 왔나 보죠? 상대 정글이 뭐였죠? 상대 정글이 마스터이였죠? 아, 그래서 블루 먹었구나. 마스터이가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정글도 좋아요. 이렇게 평타 견제해야 돼요, 이블린은. 자기의 공격을 느껴지면. 그래야 한다면. 막타로 그래도 잘 드시네요, 예전보다 확실히. 오, 잘 피하시고요. 오골드를 먹기 위해서 체력을 이렇게 죽겠는데요? 오 왜 앞으로 가세요? 타겟팅이 안 바뀌네요. 컨트롤이 되나요 저게? 아니요. 왜 타겟팅이 한 명 때렸는데 형이 시야 밖으로 안 벗어나고서 다시 들어왔잖아요. 나는 미니언이 가까이 오면은 미니언처럼 타겟팅이 바뀌는 줄 알고.
그래야 한다면. 자이라가 너프를 먹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서포터로서도. 아, 여기 있었네. 1레벨 그 증오의 가시는 리듬 약해서 미드갱 온대요. 피드스틱이 타임 즉 라인을 좀 당겨서 그렇죠. 뛰쳐 나갈 준비. 지금 싸우세요. 지금 지금 싸우셔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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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싸우셔야죠. 패시브 딱 오고. 저는 이렇게 있어서. 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이라는 패시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시시. 이게 사실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집에 가야 되는데요. 저 대포미니언 때문에 예. 유혹을 참 떨치고. 마인 어차피 이속이 안 돼서 지금 따라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마체테를 갔군요. 뭐 사나요 이제? 일단은 기기안 가면 네. 마간 신발부터 갈까 그냥? 뭐 알아서. 마가지 마드 좀 사겠는데요 이제. 오 바뀌었네. 뭐가요? 보는 방법이. 저 위에 저거 바꿀 수 있어요. 위에 오른쪽 선. 예. 안 하던 걸로 돼 있어가지고 왜 바뀌었지? 당황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라인 첫 땡겨 병신 하나 왔어요. 바텀한테 얘기하는 거 같죠? 어둠은 나의 감춘 자. 아마 이 네 명이 팀 다 친구일 수도 있어요. 세 명 정도가. 아 데미지가 더 나. 레벨이 더 올라가야 돼. Q가 그래야지 거의 CS를 안 놓치고 한 번에 쭉쭉 먹는데. 안 보일 때 좀 자이라는 좀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야 돼요. 라인 가운데다가 핑알 하나 꽂아놔야 돼요. 그렇죠. 오 공성골렛 공성민님. 그 왜 한 대 쳐가지고 괜히 괜히 한 대 쳐가지고 와드 길을 심고 이렇게 오면 쉬운 게 아니라고. 와드를 꽂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놓고 꽂아줘야 저기 와드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안 오니까. 네, 그래야지 정글러들이 안 오니까. 모르게 꽂아서 낚시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안 좋은 겁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림자가 손짓하는 것. 물량 미리미리 먹어주고요. 피드로 왔네. 그래야 한다면. 이긴다, 나 이긴다. 어둠 속으로. 거기 왔어. 거다. 있는데 피드 잘하면 다음 알파 스트라이크. 아군이 당했습니다. 영상.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바로 안 죽어서 뭐 괜찮아요. 나는 이킬 했으니까. 그럼요. 힘을 심고 이렇게 움직이는 스킬 순서 잘못. 아 그래서 빨대를 빨다 말았구나 멍청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채팅으로 뭔가 욕할 줄 알고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고 왔는데 블루 드시라고 이거 한번 밀고 가야 되는데. 되게 피들이 귀엽네요. 그러게요. 막 욕하더니만. 오 탑도 흥하고 있고요. 이거 이해했는데요? 탱고 이블린이잖아요. 여러분들 탱고 이블린 사면
이깁니다. 그냥 이겨요. 이깁니다. 탱고거든요. 경쾌한 걸음걸이가 벌써 탱고 스텝을 밟으면서 가잖아요. 예전에 그 방실이 누나의 서울 탱고 아시나요? 그래? 아세요? 서울 탱고 알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더블킬. 베인이 잘 크고 있어요 또. 베인이 잘 크고 있어서. 근데 마이도 잘 크고 있네요. 마이는 그래봐야 마이니까요. 압구정 나냐나 어디서 들어본 닉네임 같은데요? 노래이긴 한데 저게 저 아이들 어디서 자꾸 본 기억이 나서. 앞으로 얘가 너무 그쵸 지금 뭐 방어룬이 없잖아요.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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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왔잖아 미드. 안 싸요. 봤다고? 이제 이겼어 지금. 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제가 죄송한데. 그러니까 와놓고 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멸로 이미 근데 전멸 떴잖아. 잘못 눌렀대요. 귀엽네요 피들. 되게 얘가 좀 전투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연약한 면이 있네요. 양심 있는 어떤. 어 저거 되게 아프네. 안 돼 안 되나? 다른 아이들한테는 계속 이쪽이야. 오우! 오 전멸 판단! 좋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우와. 마이한테 바텀도 흥하고 있고. 이상하게 보면은 방금 형도 보면 알겠지만 가서 봐도 되는데 꼭 거기 탈 때 봐요. 보고 그 누르는 준비하고 있어. 저러다 죽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죠. 쇼핑하다가 아이 네. 쇼핑하다가 본진 가서 봐도 되는데 미리 이렇게 딱 누르 준비하고 있다 빨리 가려고 빨리 사서 가려고 저러다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그 텔 타고 있을 때 쓱 가서 잡죠. 멍 때리다가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 피들 쪽 아래쪽 마이 쪽 관심 없습니다. 안전하게 CS를 먹을 수 있는 게 더 암흑 속에서 갑니다.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다들 잘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팀원들도 8킬 4킬이고 저는 2킬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전라인에서 지금 베인도 잘 컸어요. 마이가 근데 킬을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상대 마이가 그래봐야 마이이기 때문에 마이가 왜 마이겠습니까. 그래봐야 마이라는 거죠. 특히나 정글 마이는 미드 마이는 진짜 뭐 한 번에 막 킬이 막 나오고 데미지가 쓱쓱 들어가도 정글 마이는 사실은 그렇게 무섭진 않죠. 진짜 실력 차이가 진짜 잘하는 마이가 아니라서는 사실 피오라도 그렇게 무서운 챔프는 아닌데 내가 너무 당해서 너무 컸어요. 상대할 수가 없죠. 룬도 마방 룬 끼고 자이라는 좀 식물이 아프긴 아파요. 방어 룬이 없어서 나중에 그 존야도 가죠? 존야도 예, 잘 컸을 때는 학살 중입니다. 바텀은 뭐 근데 존야보다는 나옵니다. 이거 딱 느낌이 딱 왔거든요. 좋습니다. 소천사를 소천사 가고 존야도 가고 그러면은 진짜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가주면 됐다.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싸우면 돼요 먼저. 그냥 싸우면 이기네. 뭐하지? 이겼잖아요. 형 궁조심 그러니까 아니 쟤는 뭐하냐고 시드랜드 피드 어시도 못 먹었어요. 피드 어시도 못 먹었어. 내가 물어본 건 피들이 뭐하냐는 거죠. LOL 하잖아요.
귀엽습니다, 피들 굉장히. 네, 이제 죽음 고소나기? 네, 이제는 죽음 고소나기가 바뀌어가지고 재료템이 요때 좀 딜로스가 있겠네요. 우기 갈 때까지가 살짝. 여기서 키를 여기서 이제 로밍을 다니면서 요때 요타임. 네, 11레벨 딱 돼서 궁 2레벨을 찍고 이제 키를 좀 먹는. 그리고 여기서 한 티어를 더 올리면은 이거 그냥 밀어버리네. 미드 이제 탑에서 가려는데 안 되니까 미드를 빨리 밀고 어떻게든 한 타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카직스가. 하루 먹어. 블루 블루 블루. 이 티어 중에 3티어 신발 중에 이속을 좀 올려주는 게 민첩성. 네, 민첩성 있죠. 네. 추가적인 이속을 그거를 업그레이드. 추격을 해야 되거든요. 11레벨을 찍고 이제 로밍을 본격적인 로밍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곧 뛰네요. 빵빵거리네 밖에서. 빵 먹고 싶네. 02레벨 찍었죠? 이제 갑니까? 이제 가죠. 이블린의 장점은 역시 은신을 하면 와드도 못 봐요, 핑화가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밀어놓으면 가도 좀 할 게 없네. 지금 바텀이 워낙 유리해서 그냥 쭉쭉 밀는 거예요. 마이가 오죠, 마이가 오죠, 마이가 오죠, 마이가 오죠. 마이 원컴? 원컴은 안 나와요. 투컴? 대파가 없었어. 마이가 오죠. 거리 조절이 중요하군요. 그래야 한다면. 집니다. 잡았네요. 영상은 죽죠. 제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블린. 이게 바로 이블린. 암살자 이블린이에요. 바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1대1에서는 절대 안 지네요. 가렌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 이거 잡았네요. 럭스도 들어가서 마무리 이속으로. 이건 좀 아쉽네요. 어쨌든 키를 지금 패드스 때 피드스 귀엽네요. 잘 잤네요, 피드. 네, 피드들이 되게 귀여운 아이네요.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하는 짓은 무슨, 예, 정말 귀엽네요. 우리 피드들이 뭐가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존냐나 가라고 하면 되죠. 존냐 나오네요. 맞아, 파세요. 그냥 파세요. 기다리면 되겠네. 주문요. 여기서 아래 어둠 나의 감춘. 이제는 확실하게 무서워집니다. 이제 1대1에서 다 이길 것 같은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무서워. 근데 이블리는 먼저 때리고 이제 딱 해야 돼서 1대1, 그러니까 1대1에서는 이블린은 이렇게 되면 진짜 못 이겨요, 거의. 근데 뭉쳐다니면은 이블린이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렇죠. 상대방이 뭉치지 않고 있어요. 라인전에서 다 죽고 있는데. 얘 죽었네. 이거는 그냥. 뭐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니? 그러잖아요, 이블린이. 혼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어둠. 바텀 카운터 정글까지 같이 파밍도 하고. 특히나 이 이블리는 말이죠, 큐 파밍이기 때문에 제닉스 키보드와 함께하면 더 강력해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블린 할 때 항상 탱고. 네, 탱고 이블린 할인 중입니다. 탱고 이블린 하면 경쾌할 발걸음으로. 자, 당겨지면 궁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잡겠는데요? 잡았네요, 이거는. 볼 것도 없네요. 이거만 조심하면 되는데, 마이가. 땡겨오면, 땡겨오면. 아깝네요. 오, 자이라! 아, 이건 맞고 시작하면은, 이건 잡히겠네요. 17대10. 근데 가렌이 이제 합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렌이 본격적으로 합류를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가렌이 정말 약했어요. 저기 학살. 이거 아, 이속이 안 돼서. 이속이 안 되네. 뒤에 피들이
근데 귀엽네요 하는 게 진짜로. 아, 아직 신발을 못 샀군요. 다른. 어? 저 피디님 누구한테 얘기할 단계가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요. 아, 친구 같아요 다들 그냥.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네, 서로 다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욕하면서 웃으면서 니 신발 왜 그럼? 그러니까 나 지금 돈 2,000원 있다고. 배트렉스 뭐예요? 배트렉스가 뭐예요? 이게 배트렉스인가요? 네, 칠의 향나 느낌. 아, 중딩으로 사료 되네요. 중딩, 예, 네, 동의합니다. 중딩끼리 방학 시즌에 집에서 야, 야, 팔래? 한 명 없나? 4인 돌리자. 이러다가 옥수형이 거기 들어간 거야 지금. 당했어. 배트렉스 모임. 저건 뭐죠? 어? 잘 하시겠네요. 블루를 봤고요. 그림자가 탱고 이블린 캐리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과연 20분 썰을 칠지. 분위기는 아직 써랭까지는 모르겠는데 써랭까지는 아니네요. 되게 불리한 건 맞아요. 아, 벤이 또 역전을 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20킬 대 12킬이면 게다가 벤이 너무 잘 컸어요. 상대 벤이하고 우리 벤이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게 먼저 뭐냐면 지금 딜러들이 킬을 지금 계속 많이 먹어서 그렇죠. 나온다. 이제 죽을 붙고 소나기가 나오고 이거 4번으로 쓰신다고요? 아니 2번. 2번? 이걸 2번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뭐 만만한 거는 미안들이 가시는지 뭐 그러니까는 매자이 가죠. 매자이 괜찮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여기 있었네. 그래야 이력을 안 파는 마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깔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혼자 있는 애들을 그렇죠. 혼자 있었네. 빡빡빡빡빡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키를 먹으면 먹을수록 무서워지는 챔프입니다. 가렌도 잘 컸고요. 누군가 있으면 그냥 그림자가 손짓다. 이렇게 뭉쳐있으면 저는 빠지는 거죠. 빠져서 옆구리를 네, 옆구리를 노리죠. 혼자 오는 베인이라든지 혼자 오는 베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와 세네요. 혼자 있었네 그러고 잡는 겁니다. 상대 베인은 지금 멘붕이겠는데요. 응? 뭐가 지나갔나? 이런 그러니까, 거거든요. 지금 빨리 커야 되는데 상대랑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데이는 뭐 정비 좀 할게. 그렇지 않아. 정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BF를 사고 싶은 거죠. 예, 굳이 BF를 강원전 이제 대파 바뀐 대파가 대파에 대한 데미지가 들어간 다음에 10%를 깎고 그렇죠. 그 마법 데미지가 증폭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손 쓸 수가 없죠. 거기다가 W 스킬이 추격을 이렇게 카직스가 오는데요. 이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파가 돌아왔고 구인 돌아왔고 점화도 있고요. 이거는 그래야 한다. 들이 됩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죽네요. 점 죽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레자이 이런 말이죠. 죽음 붙고 아 라반드 죽음 보자. 이거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미안들이 그림자 쌍둥이 그림자. 근데 메자이 가지고 메자이가 날 것 같아요. 메자이 하나 더 가시죠. 메자이 두 개. 메자이 두 개는 뭔가요? 그러면 좀 붙지 않을까요? 메자이 두 개 한 번 나서 왔는데 중복되나? 막? 안 되지 않을까요? 메자이 두 개는? 안 되겠죠? 네. 그림자가 손짓다. 가렌 인피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거든요. 근데 건물을 안 밀어서 얘네들이 1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미드만 안 밀려고 다 미드만 안 밀었을 뿐이지 이미 게임은 좀 많이 기울었네.
아,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5대 환타를 걸어야지 자꾸 혼자 다니다가 다 끊겨요. 탑에도 지금 카지스 보였죠, 방금? 카지스 온다. 위에 있잖아요, 카지스. 여기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렇게 끊기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블린 상대로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미킬. 아, 이스텍. 어, 미드 터렛. 포탑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박아주는 거예요. 와드를 그냥 쭉쭉 박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씨앗석 사도 되겠다. 씨앗석은 갔다 집에 가야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씩 계속 박을 거니. 어차피 3개 이상 안 사시잖아요. 돈 되면 이렇게 여유 있으면 4개 5개씩 사서 막고자. 한쪽을 그냥 다 해놓고 혼자 비, 있는 애. 비 날아갔다. 비는 잡으러 갈까? 아직까지 아, 이제 궁하고 그게 없어서. 제압되었습니다. 그 다른 애들한테까지 죽으면 미드 그냥 밀어도 되겠네요. 원한 유지해서 미드 밀라고 하고 저는 또 스택 싸우러 가는 거죠. 베인 죽었네요. 베인 이러고 지금 집에 가면 살 수도 있고요. 제가 대판은 돌아와서 걸리면 죽는데 아 저기 있네. 저거 죽었네요. 전 이미 죽고 있는. 넌 이미 죽은 목숨이고요. 궁 없어도 이거는 뭐 그냥 죽는 거야. 스택 쌓았네요. 4스택. 뭐 지지 안 치면은 사실은 뭐 20스택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20스택. 그리고 블루를 먹 아 블루 먹으면 이거 아이템 쿨감은 없죠. 블루가 있다고. 근데 대판은 또 쿨이 좀 짧은 편이라 시메노로 가도 되겠구나. 시메노로 가도 되고 나바도 지금 뭐냐 가도 되겠네요. 지금은 뭘 가도 됩니다. 아 집에 가도 되겠네요. 뭘 해도 되고 뒤에서 그냥 궁 있으니까 하나 순삭하고 럭스 럭스. 너무 많이 모여있으면은 하나 둘 잡고 앞에 싸움 좀 싸움 붙여주고 봤어요.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하나 들어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파 궁이라 쟤는 죽었는데 저 안에 뭐가 누가 있을지 모르겠네. 죽일까요 그냥? 죽이세요. 죽고 죽으면 되지. 포기했네 그냥. 나갔나 보네요. 손을 놨던지 뭐 그런 거 같네요. 이제부터 존냐 떴다고 얘기하면 너무한데요. 저 제가 바로 놨던 그 와드 하나 때문에 제 블루는 그냥 저의 것이 되는 거죠. 블루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6-8스택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갈피 아니라 모든 걸 뭐 포기한 거죠. 이 뭐 탱고 이블린 앞에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버티네요. 블루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서 끝났네요. 와 피드 한 번 궁 대포로 오면 죽을 텐데요, 이거? 왜 왔죠? 삭제해도 지금 가렌인데다 베인이 지금 여기서 게임 끝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끝내버리죠, 뭐. 역시 탱고 이블린. 아, 탱고. 아까 그림자 이블린과 벌써 다른 느낌이 오시는 거잖아요. 탱고 이블린에 노틸러스 딱 하면 되겠네요. 정글은 노틸러스. 홈 좀 해주세요. 정글은 노틸러스. 탱고 이블린에. 네. 이블린 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드가 탱고로 가면은 좋습니다. 안 미네. 형이 밀면 되죠, 이제 다른 쪽. 그림자가 선짓하는. 용을 먹자고 하는데 저는 용 안 먹습니다. 귀찮아서. 포기했네요, 상대방. 오케이. 써네. 탱고 이블린의 위력. 탱고 이블리 여러분들 지금 할인 중. 그렇습니다. 지금 스킨 할인 사실 수 있습니다. 487RP. 그렇습니다. 탱고 이블리님은 여러분도 캐리할 수 있어요. 제가 캐리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스킬 그렇죠. 자체가 어렵지 보시면 않아요. 되게 단순합니다. 막 그 뭐 데미지 계산 그런 거 없어요. 마관 신발, 기계한 가면 대파. 고금에 끝납니다. 그리고 와드 사서 탁탁탁 꽂아서 혼자 있었네. 북박북박박 이러면은 탱고춤을 추면서 다 잡는 거거든요. 방금 보셨죠. 그리고 와드를 항상 꼽아서 혼자 있는 애들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는 홀스와 당군의 탑 대결. 이지만 시청자와 함께한 5대5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1400점대까지만 받겠다. 1500점 넘는 분들은 참여하지 마시고 1400점 이하. 근데 그 이하에 뭐 800, 600이 들어오는 거는 그냥 복불복. 알겠습니다. 네. 1400대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할까? 예, 본인이 거기서 하는 게. 본인은 본인 자리에서 하는 게 더 편하신가요? 네.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요? 아니. 더 편한 데서 해야지. 아니, 저는 아시다시피 게임을 하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게임이어서 말이 없어요. 잠시 단군 대 홀스의 세기의 빅매치. 가렌 대 오공의 탑 대결. 정말 누가 이기든 정말 안 궁금하네요. 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갱플랭크. 지금 스킨 제가 착용하고 있다고. 유령 홀스. 네. 뚫리고 있죠, 이렇게. 잠시 후 여러분들, 3경기로 세 번째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죠.